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바로 에그 박사입니다. 자, 오늘 에그 박사가 국립생태원에 있는 사막관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사막관이다 보니까 이게 여기가 지금 굉장히 더울 줄 알았거든요. 더운 건 아니고요. 약간 건조한 느낌이 듭니다. 이곳에는 어떤 동식물들이 있는지 바로 만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여긴 사막관 안에 있는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사막여우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지금 사막여우 한 마리가 이 카메라를 보고 있고요. 눈이 동그랗고 귀도 쫑긋하고, 근데 이 친구들이 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가면 멀리 도망을 가버리거나 그 자리에서 꼼짝달싹 못하고 얼어버린다고 합니다. 이곳에 있는 사막여우 친구들은 이제 불법 밀수된 그렇게 안타까운 방식으로 들어온 친구들을 여기서 관리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관리하면서 번식도 하고 지금은 잘 지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야생에 있던 사막여우가 안 좋은 방식으로 들어오고 키우고 하는 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막여우가 있으면은 멀리서 귀엽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곳 사막관에는요, 사막관답게 그런 온도뿐만 아니라요, 뒤에는 와 진짜 그 만화 속에서만 봐도 선인장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곳에 특별한 식물도 있다고 합니다. 자, 보통 식물들이 꽃을 피고 씨가 날려가지고 다른 데 이동해서 또 싹을 틔고 하는데, 이 친구는요 꽃이 피고 거기서 싹을 틔운 다음에 떨어져서 또 자라는 식물입니다. 짜잔! 자, 그렇죠. 씨가 아니고 이렇게 싹이 튼 다음에 땅에 떨어져서 또 번식을 하는, 새끼를 낳는 식물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나무 줄기에 보면은 뭐 하나 둘씩 매달려 있잖아요. 저기에서 떨어져가지고 땅에서 다시 자라는 겁니다. 와, 키가 지금 보면은 거의 한 뭐 한 4, 5m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키가 굉장히 빨리 자라는 또 식물이라고 해요. 자, 이번에는 가시꼬리 왕도마뱀 친구입니다. 사막관에서 지금 볼 수 있는 친구고요. 자, 이 친구도 먹이 피딩 바로 한번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자, 이 친구도 사이테스 종이에요. 세계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도마뱀이죠. 자, 꼬리 길이가 굉장히 길다고 합니다. 자, 지금 꼬리만 살짝 보여주는데 두 마리였어요. 먹는다. 자기 꼬리 먹는 줄 알았잖아. 저도 꼬리 먹는 줄 알았는데 저 귀뚜라미가 있었습니다. 먹이의 냄새를 맡으니까 바로 달려드네요. 이 친구가 야생에서는 바위 틈에 이렇게 꼬리를 놓고 몸을 좀 지지하면서 있는다고 합니다. 자, 여기가 보면요, 그 귀엽고 강아지의 소리를 낸다. 내가 프레디도 집인데요, 지금 이 친구들이 집 청소할 시간이 되니까 지금 다 이 안으로,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 계시는 선생님과 함께 집을 한번 청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보시면요, 옆에 프레이독이 어제 오줌도 싸고요, 똥도 싼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설물들이 곳곳에 있는데 오늘 깨끗이 한번 청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선생님! 아, 네. 저희 이제 들어가실 때 청소를 이제 모레도 청소를 해야 되고 위생을 위해서 장갑도 착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장화는 저희가 준비한 거 미리 신어주세요. 네, 준비해주신 장화도 이렇게 신었습니다. 그러면은 세팅을 끝내고 안으로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청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프레디독의 집에 왔습니다. 자, 실례합니다. 모래를 많이 안 넣고 똥을 골라내는 그 기술이 중요합니다. 저 스킬 한번 보세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똥을 일단 발견하잖아요. 자, 여러분들 여기 똥 발견했어요. 똥 발견하면은 끝부분을 이용하셔야 돼요. 끝부분을 이용해서 탁. 자, 선생님 여기 지금 몇 마리 정도의 프레디독이 살고 있나요? 지금 여기는 현재 4마리가 살고 있고요. 저희가 4마리. 총 이제 7마리가 있는데 그 번갈아 가면서 이제 관람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네, 스트레스 덜 받게 하기 위해서 전시기랑 휴식기를 줘서 이제 배우에 있다가 여기 있다가 이제 번갈아 가면서 전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원래 7마리가 살고 있는데요, 그 원래 살고 있던 집이 있고요, 여기는 뭐 약간 별장 같은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람객분들을 위해서 여기서 이제 몇 마리는 또 생활하고 나중에 교대로 또 쉬었다가 또 쉬고 있던 친구는 또 이쪽으로 오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스피드하게 한번. 아, 선생님 쉬고 계세요. 나서지 마. 쉬고 계세요. 자, 제가 하겠습니다. 쉬고 계세요. 아, 여기는 지금 안에도 지금 똥이 있는데 지금 프레디독이 여기 안에 숨어 있거든요. 지금 딱 청소하는 시간인 줄 알고 나오지 않습니다. 자, 여기 있는 배설물 제가 또 가져갈게요. 배설물. 자, 요 색깔입니다. 자, 요 부분은 또 굉장히 많아요. 배설물이 여기 보면은 쉬를 한 흔적이 있고, 이거 초콜릿도 굉장히 많네요. 초콜릿도 제가 한번 채워볼 건데, 자, 제가 그럼 냄새를 한번 맡아볼게요.
그리고 그 한약 있잖아요. 한약 환 그런 냄새도 조금 납니다. 아무래도 건초를 많이 먹다 보니까 풀냄새, 진한 풀냄새 올라와요.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요. 여기 보면은 굴이 파져 있습니다. 이 친구들 계속해서 이 굴을 팔 수 있도록 굴을 다시 메워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레디독이 이렇게 해가지고 흙을 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대로 이렇게 해서 흙을 묻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냥 묻어볼게요. 허차! 허차차차차차차차! 자, 여러분들 이게 이 친구들 땅을 파는 습성이 있는데 그 습성을 계속해서 까먹지 않고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땅을 파면은 메우고 땅을 파면 메우고 이 반복을 계속합니다. 그러면 땅을 다시 이거 메꾸는 작업도 계속 해야 되겠네요. 저희가 이사 가면 자장면 먹지 않습니까? 이번에 청소 끝났으니까 이 프레디 더그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먹이를 준비했는데요. 이 먹이 양이 한 이 정도 됩니다. 좀 넉넉하게 넣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게 사료예요. 자, 이 사료인데 이 구멍 있잖아요. 이 구멍을 여기에다가 껴가지고 이 친구들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행동이나 사고를 하면서 먹이를 또 먹을 수 있게끔 이 친구들이 또 금세 뭐 까먹으면 안 되잖아요. 항상 그 먹이 그릇에 있는 것만 먹으면은 자연의 습성을 또 잊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먹이를 먹을 수 있게끔 자, 이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군데군데 숨겨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나중에 이 친구들이 나왔을 때 요 먹이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제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이제 우두머리가 먹을 수 있게끔 요 위에다 올려놓을게요. 자, 그럼 이렇게 청소와 먹이 주는 시간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시간을 가지고 이 친구들이 또 금세 나온다고 해요. 집에서 나오게 되면은 또 인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뭔가 눈치 보고 땅 파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귀엽습니다. 자, 저 나무 위에 있는 친구 너무 웃긴데요. 자, 지금 위에 있는 친구가 망을 보는 친구입니다. 자, 뭐가 움직임이 있으니까 좀 달려가서 뭐 짖거나 아니면은 뭐 신호를 주죠. 자, 지금 한 마리의 프레이동만 열심히 땅을 파고 있고요. 두 마리 다 망을 보고 있네요. 자, 지금 조심스럽게 프레디독 찍으러 가보겠습니다. 먹는 모습을 봐야 되는데 먹이를 먹나요? 자, 프레디독들이 이거 먹이를 그냥 먹는 것보다 이 야생 습성을 해서 찾아 먹는 걸 좋아한다고 해서 제가 저기 올려뒀던 당근과 치커리 그대로 있습니다. 보시면은 밥그릇만 저렇게 탈탈탈 털려 있고요. 숨겨놓았던 그 먹이들은 많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대로예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발소리를 내고 소리를 내니까 다 또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빼고. 여러분들, 오늘 에그 박사가 국립생태원 사막관에 와서요 여러 가지 식물과 그리고 동물들도 만나봤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오아시스를 원해.